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레슨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생도 가르쳐보고 성인도 가르쳐봤는데요. 우선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뭐 흘러가면 되긴 하는데 왜 이거를 말하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뭐 학원이든 뭐 개인 레슨이든 이렇게 와요. 개인 레슨을 하는 이유는 뭐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가 있어서 온 거겠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케이. 어느 정도의 연기적인 가르침이 허용이 되겠죠. 근데 학원에 저도 가르쳐 봤는데 조금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약간 연기를 그냥 취미생활 그리고 그냥 뭐 동네 태권도 같은 느낌 뭐 가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뭐 그쵸 뭐그 나이 때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배우러 온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뭐 가르치면은 뭐 못하겠다고 내빼고, 뭐 그러면 뭐 빼고, 못 빼고. 그러려면 뭐 하러 학원에 왔어요? 배우려고 학원에 온거 아닌가요? 그쵸? 그렇다면은 앞에 있는 선생님 또는 지도자가,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코멘트? 뭐 지적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뭐 열심히 연습을 하든, 뭘 어떻게 해서든, 좀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여주고, 뭐요 핑계, 저 핑계 막 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책 보고 리딩하고 뭐그 정도? 근데 자유연기, 자유독백,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준비됐냐고? 전혀 준비가 안 되었대요. 좀 아이러니하죠. 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죠. 너 꿈이 뭐냐? 가수냐? 연기자냐? 댄서냐? 다 물어봤죠. 근데 연기를 하고 싶대요. 연기를 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문제가 많아요. 저이 정도로, 이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자유연기를 준비하는데, 그냥 놀고, 친구들 많으니까, 뭐, 삼삼오오 모여서 막 하고. 꿈이 연기자라면서요. 그리고 아역 배우가 되고 싶다면서요. 최소한 이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뭘 어떻게, 해서든 오디션을 보든 기회를 얻든 뭐 하든 그리고 뭐 학원에 와서 뭐 연예인병 같이 뭐 걸리는 학생들이 좀 은근히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벌써부터 뭐라도 된줄 알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또 가르쳐 봤는데 예술 고등학교 그리고 뭐 연극 영화과들 이렇게 가고 싶다는 학생들도 뭐 가르쳐 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또 문제점이 뭐냐면 배운 지한 달, 두달 만에 저 예고 갈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또는 뭐 연극 영화과 가고 싶습니다. 또는 뭐 2주 만에 오는 학생이 이런 말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이런 말도 해요.
2개월? 2주? 가능해요. 배우면 가능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완전 타고나야 돼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됩니다. 타고났어요? 타고난 사람들은 리스펙해요. 근데 대부분 최소 6개월, 1년 정도는 배워놔야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뭐 예술 고등학교, 뭐 연극 영화과 갈 수가 있어요. 좀 답답하네요. 이렇게 준비도 안된 어린 학생들 많이 볼 때마다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독백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독백을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추천들을 좀 많이 해줘요. 근데도 귀똥으로 듣나 봐요. 귀똥으로. 아무튼가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자극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기본 발음 발성 항상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언젠가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들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